이야기 벌써부터 떨려요. 어머. 왜냐면요, 이 꽃미남 그룹 슈퍼주니어가 말부터 떨려요. 네. 꽃이, 꽃, 플라워. 예, 꽃미남 그룹 슈퍼주니어가요, 여러분들을 안아드립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 청계천 한복판에서 이 프리허그 이벤트를 가졌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들을 모두 모아서 새 노래 행복의 그 뮤직비디오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정말 시민들이 너무나도 행복해했던 현장이거든요. 그 현장 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슈퍼주니어의 신곡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가요계 꽃미남 군단 슈퍼주니어가 행복 가득 뮤직비디오 촬영에 나섰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마법 같은 현장으로 스타투데이가 출동했는데요. 슈퍼주니어와의 금만남 함께 하실래요? 이 노래는 초등학교 5학년 때에서의 5학년 때 나온 노래인데 이 노래를 리메이크해서 더 좋아졌으면 이치호티 선배님 노래 좋아요. 네, 97년 가요계를 뜨겁게 달궜던 H.O.T의 노래 행복. 2007년 슈퍼주니어가 리메이크하며 다시 한번 행복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그 원곡에 대해서 너무 훼손하지 않을까 이런 그런 우려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녹음도 여러 번 다시 하고 편곡도 여러 번 결쳐서 뭐 슈퍼주니어만의 색깔이 나왔는데 10년 만에 슈퍼주니어의 느낌으로 다시 태어난 행복. H.O.T가 부를 때와는 또 다른 색깔이 느껴지는데요. 원곡의 신선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더 발랄한 슈퍼주니어만의 컬러를 입혔다고 합니다. 사실 그 행복의 노래를 들어보면 우리 토니 선배님과 우리 장국 선배님께서 굉장히 그 걸걸하게 랩을 하셨는데 자, 전격 비디오! H.O.T표 투표한 랩이 짜잔! 이렇게 달콤하게 바뀌었고요. 안무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귀엽게 안무를 짰습니다. 굉장히 안무를 보시면 아 되게 예쁘다. 프리스타일을 지향했던 H.O.T 댄스에 비해 안무도 보다 깜찍하고 앙증맞게 변해진 거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슈퍼주니어 버전으로 재탄생된 행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때 대기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예성 씨. 눈물 내 말은 관계로 어쩔 수 없어. 바로 이 장면을 위해 혼신의 퇴입 눈물 연기를 보여준 거라고 하네요. 너무 귀여우세요. 누나가 닦아줄게요. 귀가 어딜까요? 귀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외국이에요. 외국에 왔습니다. 제가 탄 건 저희 이제 밴이고요. 졸면서 배를 타고 쭉 왔는데 외국에 도착했어요. 전 몰라요. 여기가 어딘지 몰라요. 그럼 여기 정답을 맞춰주세요. 정답 맞춰주세요. 우리 방금... 여기가 어딘지 네. 이구동성으로 해요. 자, 하나, 둘, 셋. 파! 하나, 둘, 셋. 로! 프로방스예요? 아유, 이러니 저러니 어떻습니까? 슈퍼주니어와 함께라면 그곳이 낙원일 텐데요. 어쨌든 경치 좋고 노래 좋고 뒤틀리지 않는 슈퍼주니어 멤버들의 행복한 뮤직비디오 촬영이 계속되는데요. 언제마다 깜찍발랄 슈퍼주니어의 행복을 듣고 있자니 여러분의 마음에도 행복한 기운이 새록새록 솟아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옛날 생각나고요. 네. 저 중학교 때였는데. 저도 중학교 때였는데. 자, 이번엔 장소를 바꿔 청계천 한복판. 이곳에 슈퍼주니어가 나타났습니다. 뮤직비디오가 제일 프리허그 하는 데 있어서 팬들하고 좋아요.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는 시점이에요. 최태원 씨. 도망가고 싶어요. 자자, 너무도 행복한 시간. 바로 슈퍼주니어의 프리허그 타임이 시작됐는데요. 이 소식에 몰려든 수많은 여성 팬들. 슈퍼주니어와 진하게 프리허그를 하는데 여기도 허그, 저기도 허그, 끝도 없이 이어지는 허그 세례에 팬들도 슈퍼주니어도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아, 부럽다. 저희도 한번 풀려고 하죠, 여기서. 그러나 여기 팬들의 왕래가 없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서로 외로움을 달래며 허그를 나누는데요. 공짜 때리실 때, 공짜 때리실 때야, 이제. 아이고, 세상에 싫을 리가 있습니까. 외로운 그들을 구원하는 팬들의 허그, 여기도 이어지고요. 청계천 한복판에서 계속된 슈퍼주니어의 프리허그, 이보다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즉석 공연까지 팬들에게 선물하는데요. 저희 슈퍼주니어가 그 4월 달엔 그 굉장히 안 좋은 일들, 굉장히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좋은 일들만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H.O.T 선배님들 노래를 리메이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네, 옛 추억 생각하시면서 바캉스 가시는 분은 차 안에서 들으시고 올 여름은 저희 슈퍼주니어와 함께 바다로 떠나요! 올 여름에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질 이들 슈퍼주니어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세요.